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 TV입니다. 오늘은 7월 12일입니다. 다행히 지금부터 12시간 이내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또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 이 틈을 이용해서 고추 한젖병 예방을 위해서 과산화 수수를 뿌려주기로 하겠습니다. 과산화 수수하면은 크레솔 비누액 비슷한 거죠. 과산화 수소수. 그것이 사람들 상처 났을 때 발라주는 소독약이죠. 250ml에 1,000원씩입니다. 아주 싸죠. 이걸로 고추 탄저병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은 탄저병에 과산화 수수를 쓰면 된다고 합니다. 1리터에 10에서 17ml를 희석해서 쓰라고 합니다. 이게 16리터짜리 분무기이기 때문에 최소한 160cc에서 272cc 쓰라고 하죠. 그래서 종이컵이죠. 이 한 컵에 200cc 들어갑니다. 요 한 컵 따라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중간 정도 양이죠. 이것을 한 컵 넣고 좀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이 좀 들어갔겠죠. 일단 200cc 넣어주고 좀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1만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수를 다 넣었고 전착제 대용으로 이렇게 주방 세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이 고추잎에 달라붙어서 오랫동안 세균 침투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고추 탄저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과산화 수수를 지금 뿌려주고 있습니다. 흙에도 잔뜩 뿌려서 탄저균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이 고추에서 제일 무서운 게 탄저병이죠. 사람으로 치면은 한센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철저히 예방을 해줘야 합니다. 작년에 탄저병으로 폭삭 망했는데 올해는 미리미리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산화 수수는 고추뿐만 아니라 딸기에도 사용됩니다. 딸기의 잿빛 곰팡이나 그리고 오이의 흰가루병이나 노균병에도 과산화 수수를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남도 농업기술원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짠짜다. 크게도 전부 뿌려줘서 탄저균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완전 원천 차단해야 되겠죠. 야, 고추가 상당히 큽니다. 저기는 또 하나가 뭔 병이죠, 건데. 탄저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담배 나방이 문제입니다. 담배 나방을 또 한번 농약을 살포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담배 나방은. 어째 싸구려라 그런가. 힘이 많이 떨어진 것 같죠? 한 20만원짜리로 하나 또 사야 되나? 일단 뿌려줍니다. 무서운 탄저병을 막아줘야 합니다. 무조건 막아줘야 합니다. 장마가 상당히 오래가죠.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이런 틈을 타서 탄저병을 예방해줘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탄저병입니다. 이야, 과산화 수수를 뿌리고 있습니다. 흙도 뿌리고 줄기도 뿌리고 잎도 뿌리고 고압 살포기로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탄저균이 흙에서 올라오죠. 그래서
바닥부터 뿌려집니다. 올해는 미리미리 철저하게 질병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6월 지금까지 7월 중순까지는 잘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걱정이죠. 아, 고추 재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미처 몰랐습니다. 정말 힘든 농사입니다. 고추 농사가.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야, 울면 안 되겠죠? 웃으면서. 아이고, 팔이 아프다. 오늘은 고라니가 안 들어왔죠? 어제 그래도 그늘막으로 차단했더니 오늘은 안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들어오면 안 되겠죠. 고라니 이놈들이 아주 그냥 서리태를 작살낸다. 아주 이놈들은 철저히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도 않는 이 탄저균도 고추의 완전 최고의 천적이죠. 탄저병도 철저히 막아야 고추가 풍년입니다. 풍년 들게 하려면 탄저병을 미리미리 막아야 합니다. 제일 무서운 탄저병. 일단은 끝냈고 한번 다시 올라가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에서 이렇게 또 아주 철저하게 탄저균을 막고 있습니다. 특히 땅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바닥부터 이렇게 화사나 수술을 뿌려서 탄저균이 다 죽게 해야죠. 특히 이런 작은 나무들, 땅하고 가깝죠. 이런 것은 더 특히 주위에서 뿌려줘야 되겠죠. 고추가 이제 울긋불긋 홍고추가 많이 나오죠. 다음 주면은 천물을 많이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고추가 엄청 달렸죠. 아, 이게 작년보다는 고추 품종도 좋고 아주 농사가 잘 됐습니다. 이야, 오늘 이렇게 햇볕이 반짝 들었죠? 이 틈을 이용해서 화사나 숯으로 고추 탄저병을 예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